에릭남 vs 나선호. 가상 결혼 한 번 더 해야 돼. 아. 안녕. 참 좋네. 미키마우스는 말했죠. 내 소원은 네가 내 곁에 있는 거라고. 오늘따라 빵이 맛있게 구워진 것 같아서 빨리 제 아내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깨우고 싶다. 깨물어줘야. 깨물어줘야지. 아미. 비밀번호 누군데? 안녕. 어 잠깐만. 괜찮아. 미안해요. 아 제가 아내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오늘은 제 아내를 처음 만나는 날이어가지고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주스를 만들 건데 이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제 아내는 조금 뭔가 좀 미지근한 온도를 굉장히 선호해요. 오씨, 어 뭐야? 완성. 뭐야? 뭐야? 벌써 그만두는 거야? 나선욱의 풀빌라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아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면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뒷장엔 아내에 대한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문 앞으로 향해 주세요. 힌트. 결혼 전적이 있음? 돌싱이야? 우리 아내를 만들어 만나러 갈까요? 우리 아내가 자고 있어요. 노크는 필수. 취미, 유튜브 촬영. 좋아하는 음식, 한식. 써니? 써니! 뭐야, 문을 잠갔는데? 협의된 거 맞아? 어, 아, 열렸다. 아, 문고리를 바꿨나, 우리 와이프가? 써니! 일어나야 될 시간이에요. 아니, 어제 술 먹고 왔나 봐. 양말을 신고 자고 있어. 써니! 진짜 내 아내가 맞아? 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진짜로. 잘 잤어요? 아 잠옷을 자기가 사준다고. 체크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ABC 디스 좋아한다고 해서 맛만 한번 봐봐요 어떤지. 맛있다. 맛있다. 좀 취해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어차피 식탁에서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좀 준비해서 나와요. 양말 좀 벗고. 아. 이따 우리 이따가 천천히 알아가 봐요. 또 보고 싶어. 계속 보고 싶어. 나 진짜 오늘 아침 안 하면 안 되나? 아 진짜. 써니 그러면 이제 입으로 갈까? 아, 여기로 일단. 아이고. 아이고. 참 진짜로. 써니 좀 싱겁죠? 네. 약간 심심하죠? 네. 좀 놀아줘요 그러면. 원래 약간 좀 그런 심심한 맛을 아침에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오 봐봐. 네. 이거 젓가락이 또 가잖아요. 잠깐만 물 챙겨줄게. 아 나 되게 음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끝났어? 다이어트가? 제가 또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오! 지금 20kg 뺀 거예요 지금. 많이 빼셨다. 몇 킬로 빼셨어요? 저는 5kg. 5kg? 네. 나한테 좀 배워야겠네. 어, 20kg를 어떻게 빼셨어요? 아 그냥 좀 저는 식단 위주로 움직이는 게 좀 힘들었었어가지고 제 몸무게 134kg였거든요. 134였는데 그러면 몇 킬로가 목표예요? 두 자리 99? 아 99? 제가 99년생이어가지고 아 99대장. 그럼 혹시 나 99kg 될 때까지 좀 만나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만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것만? 사실 네. 잘하는 요리도 있는데 진짜. 아 나 호박잎사파면 살짝 긴장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한 게 티가 나요. 너무 큰데 이거는? 이건 제 주먹이랑 비슷해요. 이거 먹어도 되고. 평소에도 아침을 먹어요? 네. 무조건 꼭 먹고 나가요. 무조건. 진짜로? 메뉴 중에 뭐 제일 좋아해요? 김치찌개랑 닭볶음탕 좋아하고. 닭볶음탕? 어, 나 닭볶음탕 잘하는데 그런 거 좀 해줄 거 그랬네. 그러니까, 아 그거.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도 알고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편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저 그 뭐냐 오늘 또 우리 풀빌라 때문에 또 사진도 저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메인 사진을 찍으면 약간 이제 보정도 해주고 하잖아요. 너무 생으로. 아 저희가 아직 한 거예요? 해도 안 된다고? 돼. 아. 보정하면 미소년처럼 배우고 있어요. 아 배우고 있어가지고. 아. 저희가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따가 가방에 넣어줄게요. 아 이거 챙겨가요. 수호신 같은 역할. 아, 항상 지켜주고 싶다 이런 거니까. 아, 호신용으로. 아 호신용. 이렇게 꺼내면 사람들이 도망가거든요. 좋다. 네 괜찮죠. 안 그래도 제가 호신용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호신용품, 전기 충격기 이런 거. 안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도 되고. 아 저번에 이제 선욱 충격기라고 해가지고. 아! 따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이렇게 한번. 진짜 충격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로 말할 것 같으면. 아 이게 젓가락 계속 드시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착하시다 사실. 씻지도 않은 호박잎을 계속 또 드셔주니까. 아 씻었어 씻었어. 장난이에요 장난. 호박잎 잘 드신다. 빵도 있으니까 빵도 한번 꺼내볼까요? 응. 조금? 아니 배고프구나. 진짜 다이어트 끝났구나. 자 어니언 베이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걸로 해볼까? 제 손 닦았어요? 손 되게 귀여워요. 아이고. 아 저도 결혼이 처음이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너무 여기 발 착하시다. 진짜로. 아 근데 이거 발라 먹으면 어차피 아프지 않으니까. 네. 아 딸기잼 좋아하는구나. 네, 저 딸기잼 진짜 좋아요. 아니 그 딸기 꼭다리를 드시던데 그 진짜로. 아 그거는 아까 원래 꼭다리를 먹진 않는데 그게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먹방이 구도가 약간 되게 이렇게 높잖아요. 따서 막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수월하게 먹으려고. 그냥 그리고 제 성격이 급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약간? 뭔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삼겹살. 아 삼겹살? 그럼 뭐 해산물 이런 것보다 삼겹살 훨씬? 무조건. 뭐 좋아하세요? 삼겹살. 냉삼? 아니면 두꺼운? 얇은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회도 좀 얇은 걸 좋아하고. 얇은 거 왜 좋아해요? 두꺼운 거 좋아해요? 응. 아 약간 도톰한 거? 흑돼지. 큰 거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겠네. 살 빼지 말아야겠다. 지금 많이 슬림해지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최근 몇 개월간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아 진짜로? 네. 또 앨범 나와가지고. 앨범 활동도 하고. 하고? 콘서트도 하고. 아 콘서트도 하고. 저 지금 남았어요 지금? 해외에. 해외? 뮤직... 그래서 집을 잘 안 들어오는 거구나. 해외도 다니고. 뮤지컬도 하고 있어요. 뮤지컬? 어떤 뮤지컬이죠?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와 춤을 춰요. 어? 춤을 춰요 에스파. 어? 어떻게 아세요? 방송연예과여가지고 전공이 뮤지컬이었어요. 이번 앨범도 나오셔가지고 허세 이별 뭐 이런 앨범 저도 앨범 활동하고. 아 허세 이별이요? 아 제 노래 제목이 아. 그때 중2병 살짝 돌아가지고 아 지금 나이가 91년 아 몇 누나, 년생이세요? 누나네? 92년생이에요 진짜 찐으로? 네 아 누나라 해도 돼요? 거짓말 진짜 92년생 쳐봐도 돼요? 뭐? 뭘 쳐? 잠깐만 여기 뭐 잠깐만 여기 뭐 감성주점이야? 왜 민증검사를 해? 거짓말 아니 진짜로 92년생이 저 오 대박 네. 아 그럼 이제 앞으로 만나면 누나라고 해야겠다 아 연하 어때요? 연하 별로예요? 연하 좋아요 연하 연하 뭐? 되게 귀엽고 누나 마라탕 사주세요 아 그럼 탕으로도? 탕탕 탕수육 사주세요 탕수육 탕탕 수육 수육 탕탕 수육 아! 쟁방짜장도 같이 아! 역시 맛잘알 혹시 뭐 신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신혼에 대한 로망? 네,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상상인 거니까 또 그런 우결을 해보셨으니까 저는 요리 잘하고 운동하는 아 진짜? 그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리를 잘하면 좋잖아요 그쵸 제가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요리 잘하는 남자 대 좀 재밌는 남자 재밌는 남자?
나 괜히 했다 이런 거. 나 앞치마 풀게요. 저는 맨날 바뀌어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어떤 거 원해 오늘? 아 오케이 오늘 약간 을왕리 스타일로 가? 오늘 어떻게 오늘 요리 잘하는 남편을 What do you? 오늘 어떻게 뭐 해드려요? 바로 그냥 감성적으로 가? 사실 오늘 누나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요. 약간 바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되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뭐 또 감성욱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요리를 잘하는 거 너무 좋은데 재밌는 게 나 저는 더 좋은 거 같아. 만약에 막 폐가 체험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면 같이 가요? 죽어도 안 가요. 근데 그게 좋아해. 그게 좋아해. 취미예요? 그게 취미야. 예를 들어서 막 곤지암을 가는 게 취미야. 막 나 곤지암 가서 오늘 유튜브 찍고 싶은데 이런 거. 그런 약간 으스스한 데 가서 체험해보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근데 제가 그걸 진짜 못하는데 만약에 아내가 그걸 요청한다면 거기까진 갈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뭐 누나가 원한다면 어디든 가죠. 매력 있어요. 에릭남 vs 나선호. 가상 결혼 한 번 더 해야 돼. 아. 지금 새로 나왔어. 지금 시즌 2야. 선택하래요. 나선호. 왜? 에릭남 오빠는 이미 해봤으니까. 아, 한 번 해봤으니까. 네. 오히려 새로운. 역시 아까 좀 폐가 체험 이런 거 좋아하시듯이 여러 가지 체험을 좀 선호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가. 스릴러. 여보 일어나요. 야! 밥 먹어야죠. 이런 느낌. 와. 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대. 꿈이 하나 생겼어요. 누나랑 우결 하는 꿈. 아 우결이 폐지되지 않았어요? 아 그거 제가 투자해서 제가. 아 능력자다. 누나를 위해. 아 누나가 체험하는 거 좋아하니까 약간. 무섭게 해드리고 싶어요. 무섭게. 아 무섭게. 누나 이렇게 저기 출근하는데 여기 창문에서 이렇게 누나 이렇게 보고 출근하는 거 맞아? 아! 오 진짜 무섭다. 오늘은 그러면 오늘 이거 촬영하고 끝. 아 오늘 이제 뭐, 해외 공연 스케줄을 가야 돼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콘서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 6월부터 이제 잠깐만 만들어내지 말고 필리핀 대만 일본 홍콩 그리고 다시 또 대만 갔다가 다시 또 대만 싱가폴까지 갔다가 마카오까지 있어서 이 정도 보내주자 이제. 저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오늘 또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가요. 네. 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헤스파스니까 새로운 뉴페이스? 재밌을 것 같아요. 웃길 것 같아요. 프빌라에 하루 계셨는데 소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되게 새로웠고 확실히 제가 처음인 거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좀 호박잎 보고 좀 놀랬거든요. 많이 신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씩 성장해가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서툰 모습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가상 부부로 만나니까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그 닭볶음탕 잘하신다고 들어가지고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닭볶음탕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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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거 내 건데? 꽁꽁 얼어. 제가 이제 국내 공연이 끝나고 또 해외 공연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어도 열심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